집이 막몇 억을 하면은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전형적으로 옛날에 약간 그런 쪽이었어요. 부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은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막연해요. 왜냐면 학교에서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 너무 슬픈 얘기로 부모님도 못 가르쳐주세요. 왜? 부모님이 부자가 아니니까. 내가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부자들 찾아가서 선생님 어떻게 부자가 돼요? 저좀 받아주세요. 사부님 받아주세요.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요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부자들은 자기가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안 가르쳐줘요. 맨날 뜬구름 잡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 사실 나중에 알고 보면 그 뜬구름 잡는 얘기가 맞아요. 근데 이분들도 답답하고 귀찮은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어쩌보면은 말해줘봤자 안 한대요. 근데 진짜 안 하더라고요. 말해줘도 안 하고 그냥 아 하고 가요. 그러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들도 힘 빠지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부자들이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 알고 싶으면은 딴 거 필요 없고요. 책 읽어야 돼요. 그분들이 책은 쓰거든요. 책 쓰는 게 되게 취미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책을 열심히 읽었어요. 성공했다는 분 책은 거의 다 찾아 있어요. 읽은 것 같아요. 되게 유명한 서적. 책을 읽다 보면 책 쓰신 분들은 그 안에 다른 책을 꼭 써놔요. 무슨 책에 뭐. 그러면 그게 약간 꼬리에 꼬리? 연결. 그렇죠. 읽고 읽다 보면은 뭔가 좀 자기한테 와닿아요. 저도 옛날에 정말 답답했던 게 이거예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예요. 선생님 무슨 책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질문이냐면 어느 책을 읽어야 인생이 도움이 되는데 정답은 나도 몰라 왜? 왜냐면 내가 니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나한테는 좋은 책이었어도 너한테는 별로일 수가 있거든요. 30대랑 40대랑 50대랑 필요한 책이 같을 리가 없어요. 물론 좋은 책, 공통적으로 좋은 책은 있어요. 그게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겠죠. 저는 책을 한 10권을 읽으면 좋은 책은 한 1권? 2권? 제 서재에 꽂혀있는 책들 몇 권 있어요. 맞아요. 그런 책들이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모든 부자들 서재에 꽂혀있는 책이 똑같아야 돼요. 다 달라요. 몇 권은 겹치겠지만 다 달라요. 그렇게 많이 읽은 분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책이 다르다는 건 책을 결국 그 책 내용도 중요하지만 책을 읽는 그 태도? 습관이 중요한 거거든요. 뭐냐면 책을 읽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우리 한동안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TV를 볼 때 뇌파가 잘 때 뇌파랑 비슷하다. 팩트잖아요 사실은. 왜냐면 TV를 보는 게 왜 좋냐면 되게 편안해요. 사람이 왜 TV를 좋아하냐면요. 저도 이거 논문에서 읽은 건데 인간이 원래 사냥을 하잖아요. 사냥을 해야 되는 대상 자체는 움직이는 동물이어야 돼요. 움직이는 게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가만히 있다가 깜깜해서 뭐가 안 보여도 뭐 이렇게 움직이면 보여요. 그러니까 뭔가 움직이는 걸 보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뇌의 단순한 자극일 뿐이에요. 근데 이 자극이 좋죠. 먹을 거잖아요. TV를 보고 있으면 계속 움직이잖아요. 소리가 계속 들리고. 이게 네. 즐거운 거예요, 사람이. 책은 재미없죠. 움직이지도 않고 소리도 안 나고 내가 읽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 두 사람의 뇌파, 뇌 활성도를 생각을 해보세요. 다르겠죠. 책을 읽으면 책 자체에 당신의 인생의 길이 적혀 있는 게 아니고요. 책을 읽다 보면 어련히 찾아져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런 분을 찾아보세요. 있을 수도 있어서 겁나긴 하는데 1년에 한 책을 100권 읽어. 근데 인생이 형편없어. 일단 제 주변에는 없어요. 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책 읽고 성공했다는 사람만 찾지 말고 1년에 책을 1,200권을 읽어. 항상 집에 책이 쌓여있고 책을 습관적으로 읽고 TV도 안 봐. 그런 분들 중에서 인생을 형편없이 사는 분들을 찾아보세요. 없어요. 제가 공공기관 다닐 때 아무리 제가 거기가 저랑 안 맞았어도 존경할 만한 선배가 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거기 일을 잘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 책 좋아해요. 저 기관에 있었습니다. 그죠? 버스에서도 봐요. 버스에서. 책을 진짜 좋아하세요. 그래서 항상 선물을 책으로 주시고 책을 추천해주세요. 그리고 교수님들 책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분도 계시겠죠. 어떻게 100%겠어요. 근데 일단 따라해보고 나서 결과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년에 100권씩 읽고 나서 한국 사람들의 평균 독서량이 한두 권 되려나? 그것도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힘들죠. 책을 읽다 보면 보여요. 그럼 그때 당시에 시작했던 책 종류는 뭐였어요? 손에 집었던 책들. 비슷해요. 우리랑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있잖아요. 그걸 다시 읽고 뭐 부의 추월차선 이런 거 다시 읽고 그리고 저희 김승호 회장님 책 김밥하는 CEO나 뭐 생각의 비밀이나 이런 유의 책들 스티븐 코비 것도 있고 지금 책으로는 없는데 세인호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아 네, PDF 아, PDF 파일로 있고 다 돌죠. 네. 다 돌죠. 정말 세지 와닿죠. 그런 책들을 좀 많이 읽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좋아했던 책들은 제가 책 뒤에 한 10권 정도 적어놨던 것 같은데 많아요. 좋은 책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주식했던 분들 책도 피터 린치나 이런 분들 당연히 뭐 다 읽었는데 공통점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 공통점들을 하나씩 따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게 필요했어요. 이제 알겠는데 어쨌건 이거를 이제 한국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이게 문제가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피터 린치도 좋고 로버트 기요사키도 좋고 아 다 좋아. 다 좋은데 한국이 저는 코리안이잖아요. 여기서 돈 어떻게 벌 거냐고요. 그러면 여기서 돈 번 사람 찾아야죠. 그래서 제가 찾은 사람은 유명 강사가 아니라 부동산으로 돈 제일 많이 번 사람을 찾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온데가 여기요, 저는. 아, 그래서 여기로 오셨군요. 부부성준님 그냥 많이 돈이 많아요. 저는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는 얘기해도 되는 것 같은데 한동안 얘기를 정말 아꼈거든요. 저는 직장 다니면서도 원잡만 한 적이 없어요. 안 되는 거 아시죠? 투잡, 쓰리잡? 투잡, 쓰리잡을 했어요. 항상 애들을 가르쳤고요. 과외. 네, 전 영어를 좋아하고 정말 전 돈이 너무 좋았어요. 돈 때문에 다 얘기하면 저희 어른 세대한테 실례라서 얘기는 안 하는데 어쨌건 돈 때문에 고생한 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돈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가 그때예요. 진짜 돈 때문에 한번 딱 서러워 보면은 와, 돈 있어야겠다가 있어요. 그게 가능하면 빨리 와야 되는데
되는데 대부분 결혼하고 오죠. 근데 저는 저희 어머니가 주신 환경 덕분에 일찍 왔습니다. 보면은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분이 유명하신 분들, 글 잘 쓰시는 분들, 책 잘 쓰시는 분들, 부동산 강의 잘 하시는 분들 좋아하잖아요. 그분들은 제가 가봤을 때 책과 강의에 엄청난 노력을 하세요. 아니 나쁘다 하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좀 존경스러운 분도 계세요. 강의 자료가 너무 좋고 그걸 위해서 직접 이게 발품을 파시고 사람들한테 그런 좋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런 인프라를 형성을 하시고 사람을 모으시잖아요. 네. 후랭이님도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 노력을 만들어내서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부동산 강의가 유행할 때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그냥 본인이 부동산 투자로 돈을 많이 번 사람을 찾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요새 후랭이님 시리즈로 따지면 만석훈님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이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로 왔었어요. 이 북극성조님이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다고 알고 있어서 저는 되게 솔직하고 싶거든요. 돈 벌려고 왔어요. 뭐 무슨 저는 돈 닦을 마음도 없고 스님 될 마음도 없고 뭐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돈 벌자는 겁니다. 그러면 직장을 이제 그만두고 여행으로 좀 리프레시하고 그다음 책을 좀 보면서 이제 실행으로 옮긴 게 여기죠. 여기였군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전에 직장을 그만두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제가 왜 돈이 없다 그러냐면 제 책에는 써놨는데 전 돈을 안 써요. 돈을 모을 때 돈을 안 써요. 돈이 생기잖아요. 그럼 통장이 그냥 넣어요. 제가 옛날에 제일 좋아했던 게 이게 이미 없어진 상품일 수도 있는데 국민은행의 스마트폰 그 농장이 있어요. 농장. 스마트 적금 농장인데 그때 그게 이율이 1년에 5%였어요. 전 거기 돈을 다 넣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자리에서 너무 조심스러운 게 아기가 있고 가정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그걸 몰라가지고 가끔 옛날에 잘못 말씀드린 분이 너무 죄스럽고 죄송해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아기들이 있잖아요. 인생 왜 삽니까? 가족을 위해 사는 거잖아요. 행복하려고. 아기들 입에 들어가는 거나 아기들이 쓰는 걸 아끼면 그 아끼는 게 아니라 그거는 좀 그래요. 인생이 벌써 틀어진 것 같아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첫 자식이 없었잖아요. 뭐 안 쓰면 장땡이잖아요. 제 몸뚱아리 하나인데. 근데 제가 다행히 이제 회사 다니면서 투잡 쓰리잡 한 게 도움이 되더라고. 어쨌건 간에 돈을 버는 방법을 대략 알잖아요. 그리고 제가 영어를 좀 좋아해요. 영어를 굉장히 좋아해서 제가 영어 회화를 집에서 혼자 한 10년 공부한 것 같습니다. 혼자서요? 네. 예, 예. 오늘 영어 특집으로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은데 한번 할까요? 제가 이렇게 그렇게 해서 영어 이제 통번역까지 하거든요. 네. 그걸로 이제 생계를 해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생계가 해결 안 되면 이것도 눈에 안 보이죠. 왜냐면 이게 돈이 되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생계를 어느 정도 좀 해결을 하고 나서 일로 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투자를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 전에 했던 투자는 뭐 성공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렇게 공부를 하셨어요? 여기 이제 학원에 발을 들이게 되면서부터 한 5년. 5년이나 하셨군요. 네, 5년, 5년. 그럼 투자도 계속 하시면서 그 전부터 조금 조금은 했었는데 부동산 경매를 제대로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경력이 길지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유명하신 투자하신 분들은 경력이 거의 10년이 넘어요. 그 전에는 거의 이제 분양권 아니면은 제 본의 아니게 에어비앤비 같은 거 해보고 싶어서 뭐 정말 의도치 않게 조그만 걸 사서 해보고 이런 건 해본 적이 있는데 경매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있진 않았어요. 에어비앤비는 어떠세요? 해보니까 에어비앤비는 일단 망했는데요. 강서구 가양동에서 했어요. 네. 가양동에 조그만 아파트 있습니다. 가양 성지 2단지 아파트가 작아요. 이게 조그만 평수가 많거든요. 이게 뭐 한강 아파트 있고 6단지 2단지 한강 아파트 쭉 있거든요. 그게 제가 이제 영어를 좋아하니까 외국인 친구들이 좀 생겼잖아요. 물어보니까 거기 친구가 하는 얘기가 가양동이 왜 좋냐면 공항 가깝지, 한강 있지, 그리고 지하철 있지. 그러니까 다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한번 해보자 에어비앤비 해봤는데 문제가 뭐냐면 친구랑 같이 했는데 요게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웰커밍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사진 찍어서 잘 올려놔야 되고 하는데 1인당 비용을 받거든요. 그리고 혹시 보시는 분들은 꼭 아셔야 되는 게 에어비앤비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국내에 있는 사람을 받으면 불법이에요. 국내요? 네. 외국인 분들 이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망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외국인 분만 받아야 되고 국내에서 받으려면은 내가 이 집에 거주를 하는데 남는 방을 써야 돼. 아 그렇군요. 네. 성지 이단지 10평대 아파트가 남는 방이 있다는 건 아니야. 그냥 다야 이게 딱 들어가면 그게 다거든요. 안 되죠. 외국인 친구들을 받아야 되는데 제일 실수한 게 한국에 에어비앤비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저가 호텔 이게 한창 그때 붐이 분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온다 그래서 막 명동이랑 종로랑 광화문에 외국인 숙박시설이 엄청나게 생긴 거예요. 손님이 안 오고 정말 운이 좋아봤자 한 달에 한 4분의 1 차요. 계산해 보니까 이거저거 다 떼니까 그냥 일반 월세 노는 거랑 똑같아. 근데 그 에어비앤비 하려고 속에 인테리어를 서양식으로 하고 거기 안에다가 뭐 우리 남자들의 로망 놀 수 있는 로망 있잖아요. 전자다트 큰 TV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미니 당구대 놀 수 있는 거 악기 다 넣었어요. 사운드 시스템 기타 뭐 다 넣어 났어요. 돈이 얼마나 깨졌겠어요. 거기 몇백만 원 깨졌단 말이에요. 인테리어 하는데 시간 오래 걸렸고 그리고 이게 공동투자라면 이게 안 좋아요.
처음에 할 때는 좋아, 분위기가. 처음에 할 때는 으쌰으쌰 해가지고 같이 해보자. 어? 너나 나 할 것 같이 형제처럼 같이 해보자고 하는데 뭐가 잘 안 되면은 한 명이 슬 빠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이 돈이 필요하거나 둘 중에 한 명이 의욕이 떨어져요. 반드시 사람이 리듬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때가 문제예요. 그때는 한 명이 한 명 걸 메꿔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메꿔줄 게 됐으면 처음부터 공동으로 안 했지. 그래서 이제 그게 뭉개져 버렸죠. 근데 운이 좋았던 게 그 아파트가 올랐어요. 저는 이게 그 조그만 아파트가 오를 수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그 아파트가 저한테 시발점인 게 서울 변두리에 조그만 아파트도 오를 수가 있구나라고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좀 공부를 해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경매를 왜 배웠냐면 제가 잔돈병이 좀 있어요. 잔돈병? 네, 돈에 좀 이렇게 돈을 잘 못 써요. 진짜 잘 못 써요. 심할 정도로 요새는 좀 많이 나아졌는데 집이 막 몇 억을 하면은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전형적으로 옛날에 약간 그런 쪽이었어요. 한국 아파트 너무 비싸. 거품이야. 이건 말도 안 돼. 사기야. 이랬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살 수 있는 아파트가 거의 보면 1억, 2억 이 정도 아파트가 아니면 잘 못 써요. 담이 작은 거예요, 사람이. 그릇이. 그때 가영성재 아파트가 2억 원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2억 원도 공동투자. 계산 나오죠.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비싼 아파트가 더 많이 올라요. 싼 집을 가뜩이나 담이 작으니까 그 싼 집을 더 싸게 사고 싶은 거예요, 저는. 겁이 많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저 경매하는 거 보면 과감하다, 용기 있다고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경매를 하는 이유가 겁이 많아서예요. 싸게 사면 겁이 덜 나잖아요. 그래서 했어요.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죠.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경매로 계속 커리어를 이렇게 쌓아 나가셨군요. 예, 예, 예.